슬더스 320시간. 엘리트 제일 많은 루트로 가서 루트를 잘 못따요. 이번 사연은 우지 사막 디펙트. 강화 유물 제거. 아, 여기서 제거를 고르다니. 이거 완전 중청자 픽인데. 처음에 보스가 뭐였지? 보스 변신로 보시고, 루트는 이제 불이랑 엘리트가 중요하죠. 두장 제거보다는 여기서는 일반 유물이 승률 픽이긴 한데, 그냥 제거하고 즐길 만한 것도 플레이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게임 소리가 안 나네. 일제 사격. 임시 BGM. 아니, 여기서 킹스왕 가슬기를? 이거는 번구가 맞음. 킹스왕 가슬기도 무명. 좋은 공격 카드지만 번구에는 비할 바가 안 됨. 심지어 되게 저것도 있네요. 일제 사격도 있네요. 참지 못한 킹선 가슬기. 아유, 얼굴 망함. 배고픈 얼굴 나옴. 떡벌레. 뭐 번구가 있었네. 집중을 안 하는 나. 아, 번구 그 다음에 먹은 거구나. 번구 어디서 나옴? 아무튼 생성된. 아, 그렇네. 킹선 가슬기가 아니라 번구 집었네. 뭐지? 반술인가? 디디디 팩트 너무 좋아. 디디디 팩트. 전기역학. 이거 후파는 안 집는 게 맞음. 이건 어느 정도는 정답이 있지. 전기역학. 부파는 쓸 일이 없음 거의. 그냥 컨셉 플레이하고 싶을 때 그냥 짚고 싶은 거 짚고 즐겁게 게임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지. 아무튼 이번 컨텐츠는 뒤에서 훈수하는 거니까 이기고 싶으면 안 짚는 게 맞아. 여기서 컴드보다도 냉정함이 낫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 냉기 영창 카드 하나도 없기 때문에 냉기 영창 카드를 하나 정도 집어두는 게. 그리고 이거는 포션 쓰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포션 슬롯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16승천인 거 감안해야 됨. 오션 쓰레기 같은 거 봐. 에이, 유물 너무 안 좋다. 상자도 하나 날려야 되고. 후파 집었으니까 하위모 집는 거는 인정하는데, 이거 후파도 안 집고 하위모도 안 집는 게 낫을 것 같은데, 일단 더 봐야겠네요. 하위모는 그렇게 나쁜 픽이 아닌데, 후파는 좀 쉽지 않지, 픽이. 하위모도 FTL 같은 거 연계되면 엄청 센 카드라서. 아, 이번에는 냉정함 집었네요. 하위모 지금 2코 10딜밖에 안 나와서 엄청 약하죠. 후파랑 연계되면 더 세긴 한데, 후파가 결코 좋은 카드라고는 말하기 힘든. 와, 유물 또 망했네. 이 빙하 맞을 것 같아요.
냉기 카드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도 앞에 상점은 있네. 이중 시전, 구체 시전하는 카드 많아서 집은 것 같네요. 기념품이 맞지 싶고, 나머지는 좀 고민해봐야겠는데. 치약? 치약은 조금 애매한데. 저거 일드로 먹는 카드라서. 그만큼 덱 도는 거 느려지고, 그만큼 드로 카드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의 리턴이 있는 경우면 몰라도 지금 인지 편향도 없는 상황에서 만병통치약 집는 건 너무 도박수 같은. 여기서 일막 깨고 기적적으로 인지 편향 나오면 여기서 치약 집은 게 어느 정도 좋은 픽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개업장치 기념품도 있는 상황에서 치약 집는 거는 좀 너무 도박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리스크에 비해서 리턴이 너무 낮지 않나? 반대로 말했네. 리턴에 비해서 리스크가 너무 큼. 울트라 리스크 로우 리턴. 이중시전까지. 아니, 그냥 깨는 게더 안전했을 텐데. 바이온 포션, 이 편향 나왔다. 안 집을 이유 없죠. 아, 이거 아까 그 보초기 때저 포션 썼어야 했고, 여기서 바이온 포션 챙겨갔어야 했는데. 포션 너무 아꼈음. 룬피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마우스가 딴 데가 있네. 3시 방향 울리, 5시 방향 힐이, 11시 방향 뮤리. 아, 이거 룬피 안 집는 거는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룬피님. 근데 룬피가 무조건 좋은 픽은 아니긴 하니까. 지금 인지 편향이 있어가지고 방어도가 꽤 쌓일 것 같으니까 전돌도 못할 픽은 아닌 것 같은데, 룬피가 너무 워낙에 좋은 픽이라. 편향. 아, 서순. 서순했지만 체력에는 상관없네. 저거 강성 너무 아끼다가 결국 버렸어. 반복 강화돼 있어서 집을 만한 것 같은데. 강화 안돼 있었으면 애매하지만 지금 밀집도 높은 상황이라서 강화 반복 정도면은 먹을 만하지 않았을지. 16승천이라 첫 턴에 안 때림. 아니, 첫 턴에 때림. 반대로 말했네. 이제 2막부터는 번개구체 같은 카드는 넣을 의미가 없고, 냉정함이나 이제 증기장벽 중에 하나 고를 반했는데 결국 냉정함 먹었죠. 냉정함. 아, 지금 빙하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함. 인공물이 두 개니까 편향을 두개 썼네요. 측정기 먹어야 되고.
드로가 많이 부실하네. 아, 여기서 타격 치운 건 좀 아쉬움. 소비 지웠어야지. 냉정함이 되게 엄청 많아서. 냉정함이 드로 안 빼먹는 카드이긴 하지만 결국에 저것도 방어 카드라서 밸런스 조금 챙겨주는 게. 지금 인공불이 써가지고 선받자 대비 안 해도 되지만 선택받은 자 같은 경우에도 되게 스킬 카드 비율 높아지면 엄청 어려운 전투라서. 꼭 타격만 지우기보다는 상황 박아서 수비 지우는 것도 괜찮음. 어? 서순?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안 맞아. 이것도 넣을 필요 없는 카드들. 최적화 용의장치 같은 거 넣을 거면 일방에서 넣지. 여기서는 웬만해서는 안 넣지. 편향 역학 승리. 와, 갓방이다. 추위도 고려해볼 만하네요. 아까 축전기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냉기 조금 더 빨리 뽑을 만함. 뚱땡이 끝! 아니? 이걸 뚱땡이를 안 잡네. 근데 뚱땡이 안 잡는 게 나았던 것 같기도 한. 나았던 것 같긴 한. 무지성 뚱땡이 컷. 역학 났으니까 전투 끝났네. 네, 이것도 축전기가 맞을 것 같은데. 아, 알 나왔네. 스순. 아, 축전기 플러스. 축전기 집으니까 축전기 플러스 주는 거 봐. 쓰레기 게임. 아, 여기서 바이러스는 좀 아쉬운데. 어차피 지금 냉기가 구체 다 밀어낼 거라서 어둠을 아마 못 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덱에 드로가 엄청 없어가지고 카드 제거가 나을 것 같아요. 냉정함 두 개 있긴 한데 냉정함 방어 안 된 상태고 카드를 뽑을 수 없는데 지금 덱에 파워카드 비율도 지금 다섯 장 들어가 있잖아요. 덱에 파워카드가 너무 많아. 근데 디펙트는 파워카드 좀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너무 약해서. 그만큼 디펙트는 카드가 약해서 드로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캐릭터인데 지금 드로가 잘 안 나왔네요. 디펙트는 내 캐릭터 중에 제일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캐릭터고 그에 따라 드로우가 좀 많이 들어가는 캐릭터 중. 이것도 추위 고려해볼 만함. 추위 좋은 카드임.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긴 함. 지금은 드로 너무 없어가지고. 아이고, 독고 빠졌네. 그래가지고 이게 추위가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맞지는 않았을 것. 이 냉기가 전부 다 밑에 있었네. 이런 만큼 추위가 그렇게 나쁜 픽이 아님. 이거는 재활용 넣기에는 덱에 드로가 너무 없고. 그리고 결국 지금 덱에서 덱 한 바퀴를 빨리 전개하는 게 중요하지. 덱 정제 같은 건 의미가 없음 지금은. 넘기는 게 맞고. 근데 섬탑이 지금 드로 계속 안 줌. 쓰레기 게임임.
지금 엘리트도 열심히 잡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들어가 안 나와? 병불 거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것도 거르고 지금 드로가 너무 없어서 카드 뭐 넣기도 애매하네. 이거는 냉정함 두 개 먼저 강화하는 게 낫을 것 같아요. 이거 인공물 편향 하나만 있어도 밀집은 게임 끝날 때까지 뭐 필요 없어가지고 지금은 편향 하나에 인공물 하나만 해도 밀집은 게임 깨고 남을 정도로 많아서 나머지는 덱 템포 좀 올려주는 게 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지금 후벼파기 아까도 지적했던 거지만 지금 봐도 계속 놀아 저거. 후파랑 저 하위모는 도움이 거의 안 됐음. 인공물 투사가 빼먹었나 보구나. 서울쥐? 서울쥐 애매한데 지금. 하지만 서지를 집었다. 핵배터리밖에 없었긴 한데 지금 핵배터리도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지금 유물이 저렇게 돼 있으면은 컴파일 드라이버가 첫 회에 잡혀도 3드로라서 지금 컴드 가치가 매우 높은데 컴드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 카드 뭐 나왔지? 또 샘 또 위 터보 먹은 건가 안 먹은 건가 안 먹은 건가? 지금 에너지 많아서 터보는 필요 없어 보이고 증폭 넣는 거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굳이? 인공물 많으면은 뭐 괜찮긴 한데 내용도 좀 있다가. 아 이거 함정이야. 먹으면 안돼. 절대 안돼. 아 아니 밀집 서편 하나만 있어도 밀집은 충분하니까. 물론 특수한 경우는 있어요. 드로 오지게 안 나오거나 막 그럴 때는 그냥 밀집으로 누르는 판이 없는 건 아닌데 보통은 밀집 4 정도만 돼도 축전기도 있겠다. 더 필요 없는데 저렇게 밀집이 더 많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투를 하다 보면 어떤 전투 하나에서는 밀집 카드만 나와서 맞는 전투가 생기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은. 밀집보다 좋은 건 더 높은 밀집. 이거 냉정함 강화한 데 있어서 신성할 만했는데 안 넣은 걸로 보이네. 아 이거 1드로 가치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할 수밖에 없네. 1드로 가치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지금 저거 후벼파기 넣은 것도 그렇고 그 식이 뭐냐 그거 만병통치약 먼저 넣은 것도 그렇고 1드로를 조금 헛되게 쓰고 계심. 지금 조각보험도 지금 드로만 빼먹는 애임.
이게 1막, 2막, 3막 가면서 에너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드론은 어쨌든 턴당 다 수당 뽑는 거 똑같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드론 가치가 좀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초반에는 드론 많아봤자 어차피 타격 수비만 뽑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전략의 천재 뜬건 좋네. 안 돼, 후파는 안 돼. 다행이다. 냉정함 강화 급한데. 불 하나 더 보고 냉정함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쇠 먹으면 끝이네요. 체력 관리 안 돼서 지금 엘리트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아, 여기서 맞았네. 냉기가 안 나왔나? 냉기가 안 나온 이유가 뭐임? 터보 저런 거 들어가서 그럼. 터보, 증폭, 구변 파기, 아위모 이런 거 들어가서 냉기 안 나온 거임. 조강구음. 그리고 그 꽃샘추위 걸은 것도. 이 정도면 꽃샘추위 넣을 만했음. 평형 갓카드긴 한데 지금은 필요 없는 듯. 아, 지금 컴드 가치가 진짜 높은데 컴드 절대 안 나오네. 꽁게임이네. 아위모 빌드 자체를 잘 모르겠어. 함정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위 뭐 밸류가 높은 건 알겠는데. 체력 다 털렸네. 냉불, 냉불, 냉불. 아니 냉불, 아니 냉불. 아 이거 구체 생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밀집을 먹었으면 그만큼 구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꽃샘추위도 걸으셔. 아니 냉불 걸은 거는 진짜 지금 이분은 드로 가치를 너무 낮게 보시네. 일드론의 생각보다 정말 가치 있는 자원입니다. 더 많은 밀집. 아니 밀점집이 높으면 구체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밀집 포션은 왜 계속 챙겨가시는 거야? 아니 이거 문제는 어느 정도 명확한데, 밀집이 중요한 만큼 구체 영창 카드도 중요한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밸류가 충분한 상황에서 조각 모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네요. 증폭 집은 것도 밸류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서 집었을 텐데 증폭 없어도 지금 밸류는 충분해요. 서지 편향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서지 편향 두 개면은 뭐 차고 넘치지. 인지 편향이 워낙에 센 카드라 3막 깬 데는 문제가 없었네. 복수가 하나야.
16승천. 돌리다. 내가 아까 냉뿔 먹고 여기서 돌리로 냉뿔 돌렸어야 아닌가? 아닌 말고. 아, 수수깡. 펌드 넣는 게 맞고. 복제 포션 좋을 듯? 아, 밸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런 거 복제 포션으로 액트4에서 밸류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지금은 밸류가 모자란 건 아니지만. 저거 신성 집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신성 아까 떴을 때 냉정함이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냉정함 플러스가 정말 좋은 픽인데 안 집은 게 아쉽네요. 야, 화상 버린 더미로 간. 이것이 16승천이다. 고개 돌려, 고개 돌려, 고개 돌려. 전투 다 끝났는데 왜 수비해야지? 약간 그거네. 파워 카드를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군. 어떤 느낌인지 이해는 간다. 이게 덱빌딩 할 때 파워 카드로 덱을 강하게 하는 경험은 하기 쉬우니까 약간 그쪽으로 편향된 느낌? 근데 파워 카드로만 덱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드로랑 에너지로도 덱을 강화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는 이제 생각이 잘 안 다니까 그건 이제 경험해봐야 하는 거라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전투에서도 창 더 때렸어야 했는데. 파워카드 쓰면 직관적으로 세지는 게 보이니까 파워카드를 집어야 한다는 거는 인지를 했는데 드로랑 에너지로 덱을 강하게 만드는 거는 직관적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번 런에서 드로가 드럽게 안 뜨긴 했어. 근데 냉뿔 걸은 거는 대박이네. 지 냉뿔 거르고 냉정함 강화 안 하고 증폭이랑 조각모음 같은 거 집어가지고 저거 드로 먼저 보는 게 맞았을 듯? 밀집 포션 먹고? 단타면 해볼만 했는데. 고동특 1대밈 후비 냉정함. 아니다 이거. 아이씨, 고동 1대밈이라 헷갈렸네. 이렇게 죽었네. 아쉽구만.
그래도 이번에는 피드백 할 부분이 명확했네. 다른 부분은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슬러스가. 그래서 내가 피드백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은 여기서는 피드백할 부분들이 명확했다. 근데 이런도 보면은 인지 편향이 하드 캐리에서 액트 보았어. 화면 원래 움직임 설정에서 끄면 안 움직이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잘 봤구요. 감사합니다.